더 필요해.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. 모모님 지금 전해나고 있네. 그거 보고 말하나 보네. 모모님 하는 거 보세요. 모모님 춤 잘 추던데. 해군수가 더 필요하겠어. 스킨 안 뺐어요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중 스킨 다 필요. 춤추는 거요? 봤죠. 스킨 돼 있는 거예요. 제가 몇 안 보는 스트리머 중에 한 개인데 뭐야 이거. 씨 언제 봤지 이거. 대박이네. 상대방 입구를 막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빨리 여왕을 생략을 하고 다 주는 게 중요합니다. 땅굴만을. 그래야 상대방 테크가 느리기 때문에 내가 땅굴 뚫을 때쯤이면은 상대방 우주 관문 유닛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죠. 여기다 뚫으면 되겠다. 한마에 데리고 가고 게임 끝났죠? 들어갔다 나가고. 상대방이 수정탑 3개를 막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기면 됩니다. 공허가 안 나와있어요. 웬만하면은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
앞마당은 취소 안 시키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취소를 안 시켜야 토스가 광자포를 더 건설하거든요. 그러면 테크가 더 느려져요. 취소 안 하는 게 좋아요. 차라리 그걸로 저글링 뽑아서 아까처럼 일벌레가 다른 곳에 해처리를 짓는다라는 모션을 취해주면은 토스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.